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벗이 인생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발상으로 세상 풍파를 잠재우고 부를 이룬 가난한 선비의 의리와 한평생 정직하고 청빈한 삶으로 가문의 명성을 지킨 어느 재상의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영남의 어느 마을에 하루하루 근근히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유시성의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백년의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지만 한평생의 계획을 짜려면 5, 6년의 세월을 쏟아부어 기반을 닦은 후에야 죽는 날까지 큰 근심 없이 편안히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오. 그런데 지금 난 겨우 하루 양식을 구할 뿐이니 일생의 계획을 세울 겨를이 없소. 이렇게 지내다간 우리 중 누구라도 갑자기 병이라도 들어 눕는다면 우리 식구는 누워 죽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이오. 그러니 지금부터 나는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장래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 보고 싶구려. 5, 6년 동안 당신은 삭바느질이나 길쌈을 하고 아이들에게 땔감을 주워 오게 하면 그럭저럭 생계 유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오. 당신은 어찌 그렇게 세월을 버텨볼 수 있겠소? 그러자 아내는 네, 그럴게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난한 선비는 집을 떠나 상경하였습니다. 서울로 온 선비는 우선 많은 재상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여론을 파악한 뒤 가장 청렴결백하고 신망이 높으며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 넓은 나라 관리를 골랐고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의 여자종 중에 인물이 모자라고 정해둔 혼처도 없는 여인을 골라 혼수 예물을 주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남편인 비부쟁이로서 주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청소를 맡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부가 된 선비는 주인 내외의 지시에 따라 시장의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또 내다 팔기도 하였으며 세를 걷어오기도 하였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능수능란하여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조금 지나니 주인 내외가 전적으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으며 무슨 일이든 선비와 상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관아에서 돌아와 조용히 선비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너에 관해 좀 알고 싶구나. 예, 저는 함경도가 고향이고 이 아무개라고 합니다. 어릴 때 글을 배워 나름 일찍 물리를 깨쳤지만 집이 워낙 가난하여 여기저기로 떠돌다가 끝내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글을 배워 물리를 깨칠 정도면 자네는 청소나 하고 있는 것이 많이 힘들었겠군. 이제부터는 안에서 하는 일을 하도록 하거라. 장부 관리하는 일을 맡으면 되겠구나. 유선비는 그렇게 하여 장부 관리를 맡았는데 워낙 일 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니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 재상은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고 유선비는 관아의 재무일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은혜듯 관찰사의 임기가 다 되어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선비가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감사도께서는 워낙 정직하시고 청렴하시어 관아의 돈을 한 푼도 쓰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부 내역에 있는 돈 외에 처리할 돈 은화 8만냥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 처리하시렵니까?
나도 그것은 알고 있네. 하지만 처리할 방법을 생각 중이다만 아직 결론을 못 내렸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평안도의 선비와 백성들 그리고 병사들과 아전들이 어떤 일을 잘못 벌여 쓴 돈이 약 3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3만 냥을 쓴다면 그 부실 문제를 메울 수 있으니 사도께서 끼치신 은혜가 지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냥은 제게 맡겨주시길 청하옵니다. 자네에게. 그래, 어떻게 할 생각인가? 예, 저의 생각은 중국으로 건너가 물건을 사와서 배에 싣고 경상전라 충청도인 삼남으로 내려가 그것을 일본에 팔면 곱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돈으로 통제형의 무기를 사다가 대동강을 지키는 데 쓰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대감은 좋은 생각이라고 믿으며 칭찬과 함께 은화 8만 냥의 돈을 모두 선비에게 맡겼습니다. 유선비는 평안도의 부실 문제를 3만 냥으로 메꾸고 5만 냥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서 배에 싣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관찰사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재상은 유선비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는 늘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큰 도둑이야. 그러니 죽여야 오라.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유선비는 해지고 터진 초라한 옷을 입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선비는 여종인 아내에게 시켜 안주인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마님, 피부쟁이 이 아무개가 돌아왔는데 뵙기를 청하옵니다. 그러냐? 그럼 지금 속히 떠나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거라. 대감께서는 5만 냥을 도둑 맞았다며 너의 남편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하신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 이익을 주고 온 힘을 다해 집안일을 처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어 곤란했을 것이야. 더군다나 평안도에 있을 때 대감께서도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셨고 대감의 수행원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집안에 필요한 것을 챙겨주지 못할 때 너의 남편은 늘 재빠르고도 충성스럽게 관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집안일에 신경을 써주었다. 그 공을 내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사정을 너의 남편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속히 떠나게 하거라. 여기에 절대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여종이 마님의 말을 전하자 유선비는 싱겁게 웃고는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대감의 눈에 그만 띄었습니다. 그 즉시 대감은 선비의 죄를 하나하나 꾸짖으며 큰 곤장을 준비하여 매우 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도적질을 한 죄로 곤장을 쳐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봐라! 이놈을 당장 붙들어 묶어 곤장을 쳐라! 그리고는 순식간에 제압당한 유선비가 곤장을 맞으려는 순간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멈추시오! 대감께서는 왜 자세한 곡절도 묻지 않고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5만 냥이란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데 만일 제가 그 돈을 훔쳐 사사로이 썼다면 어찌 여기 다시 와서 대감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대감은 곤장 치는 일을 당장 멈추라 지시하고 그간의 곡절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곧장 물러가서 준비해둔 의관을 꺼내 입고 대감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함경도의 백성이 아니고 영남에 사는 유선비라고 합니다. 가난이 고달파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상경하였지요. 그리고 대감께서 마땅히 평안도 관찰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종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대감을 잘 섬기면 물산이 풍부한 평안도의 물건을 사들여 그것을 되판다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에게 이득을 주어야 하고 윗사람이 이득을 보려면 먼저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고 도리임을 알기에 그래서 3만냥으로 평안도의 선비들과 백성, 아전이며 병사들에게 이득을 주었고 나머지 5만냥으로 장사를 해서 10만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감 댁의 반을 이득으로 드렸고 나머지 반은 소생의 집에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년이 지났지만 원금 손실은 하나도 없는데 왜 소생을 원망하며 죽이려 하십니까? 어쨌거나 나는 자네가 나를 속인 것이 미운 것이지 이득이 있고 없고는 내가 상관하고 싶지 않네.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게 물러나온 선비는 곧바로 문서를 한아름 꺼내 안고 대감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조금 전에 손님의 예로서 대감을 뵙고 오는 길이오. 그러니 그대들 역시 나를 비부쟁이가 아닌 손님으로 봐주길 바라오. 선비는 그간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다 말한 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대감은 누구보다 청렴 결백하신 분이요. 그런 분을 내가 속이지 않았다면 무슨 재주로 5만냥만큼의 논밭을 살 수 있었겠소. 나는 5만냥을 중국으로 가져가 물건을 사들여 배에 실고는 부산 동네로 갔지요. 거기서 일본 물건으로 바꿔 다시 서울로 와 되파니 두세 배의 이득이 남았소. 그런데 물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인색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공공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또 잔치를 열어 베푼 돈 역시 작은 돈이 아니었소. 그런 후에 남은 쓸 돈을 헤아려 보니 10만냥이었소. 그것으로 우선 좋은 땅과 집과 노비를 가려내어 5만냥을 들여 구입하였는데 이것은 대감께 돌려드리려 한 것이오. 이 문서들이 그 소유를 증명한 것이니 그대들이 우선 받아 잘 보관하시오. 그리고 대감께 드린 이것보다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땅과 집과 노비를 사드렸는데 이것은 나의 몫으로 두겠소. 내일은 그대들 땅에서 나온 쌀 2,000섬을 그대들의 노비들이 실어다 이 마을의 넓은 공터에 부려둘 것이니 이 서류를 가져가 합해보게 한 뒤 집으로 들여오도록 하인에게 일러두시오. 다음날 과연 노비 수십 명이 수레에다 쌀 2,000섬을 실고와 대감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대감은 큰 한숨으로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선비를 경솔하게 꾸짖었던 일을 후회하며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감은 청빈한 가문의 출생으로서 결코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고 한평생 정직하고 청빈한 성품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는 선비의 강한 의지와 치밀한 계획이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 인상적입니다. 이 아담은 조선 후기의 몰락한 양반의 현실과 원망, 그리고 사회적인 바람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평안감사가 될 인물임을 미리 알고 가려내어 그 재산가의 비부가 되어 신뢰를 쌓으면 계획한 부자가 될 것이라는 선비의 발상이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을 극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 선비의 강한 의지와 평생 청빈한 삶으로
가문의 명성을 지켜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대감의 성품에서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벌 인생이었습니다.